요!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그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적인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점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그 시작은 포격이나 폭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전차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가는 전략을 택하진 않을 것이고, 주요 전략 거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쟁이 시작할 텐데요. 이때 각종 포탄으로 인해서 무수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텐데요. 일단 전쟁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고 총동원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피난일 겁니다. 모든 도시, 모든 도로에서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려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연휴 고속도로 기간처럼 모든 도로가 차로 인해 꽉 막힌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성상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전쟁이 발생하면 항구, 공항, 도로가 전부 다 군수물자와 병력 수송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지방도로까지 전부 다 도로 사용 우선권이 군부대에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시 상황이 되면 모든 대중교통은 전시 상황 매뉴얼에 따라 노선이나 운행 시간 등이 바뀌는데요. 당장 지금 밖에서 볼 수 있는 시내버스들도 전시 상황이 되면 전시 노선 조정 계획이라고 시내버스를 군작전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프라 시설, 대중교통이 막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량 및 연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 필수품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마트나 시장, 편의점 등과 같은 곳이 살상 마비가 되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화 통화도 되지 않을 텐데요. 아마 전쟁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면 가족들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무수한 전화가 오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면 카톡 마비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많은 통화량이 오가게 되면 전화 연결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국 같은 시설은 적한테는 주요 공격 대상 첫 번째이기도 하다 보니까 휴대전화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면 모든 금융 서비스도 제한이 되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에 따라 출금 서비스라던가 주식시장 동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전쟁을 인해서 모든 주식시장을 하락장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전쟁 중에도 은행들은 문을 열긴 엽니다. 은행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예금 인출, 송금,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요. 다만 정부의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현금을 찾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자기압수표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 수행을 위해서 민간 물자를 징발하려고 할 텐데요. 식량부터 시작해서요. 의약품, 건축재료, 화학용품, 연료, 통신용품, 선박, 항공기, 차량, 동물, 심지어 부동산까지 대부분의 물자들을 다 징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영장 발부를 진행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냥 가져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라는 서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나면 그걸 가져가겠다는 서류거든요. 특히 SUV 차량이나 트럭 소유주분들이 많이 받으시는데 전쟁이 나면 몸만 피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전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공장들이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모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술자, 과학자들도 모두 동원이 되면서 국가를 위해 비상대비 인력 자원에 포함되고 전쟁 수행에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최대한 치안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텐데요. 특히나 식량 부족 현상이 몇 주 안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시 상황이나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통조림이나 생수를 확보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아사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걸 막기 위해 배급제를 실시할 텐데요. 배급제라고 해서 예전 6.25 전쟁 마냥 꿀꿀이죽 같은 걸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충분한 양의 쌀, 밀, 콩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각종 기호품도 많이 생산하고 비축해두는 곳이 많으므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전쟁 발발 하루 만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시작해야겠죠. 일단 징집령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 동원령이 발생이 될 텐데요. 예비군 소집령도 떨어짐에 따라서 이때 군사 교육을 받은 모든 보충력, 예비역들은 전부 다 소집이 됩니다. 동원 예비군은 현역과 같이 취급이 될 거고요.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예비군은 전시의 거주지 인근의 주요 시설물이나 거점을 방어하게 될 텐데요. 보통 후방 지역에서 적들의 침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소집령이 떨어지게 되면 각종 언론과 매스컴, 매체 등에서 빨리 비정한 장소에
25일이라고 알릴 텐데요. 이때 지정한 장소까지 가면 알아서 군부대까지 수송을 해줍니다. 이때 만약 거부하고 도망을 가게 되면 군법에 따라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8세부터 45세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군부대로 끌려가게 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복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와 관련해서 자세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있는 펴펴킴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영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해외에 체류 중인 18세부터 45세 한국 국적의 남성들은 즉각 귀국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국토부에서 직접 배하고 비행기를 끌고 가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니까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할 텐데요. 그때 사실상 치안도 붕괴하는 지역도 발생이 될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전쟁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은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